둘, 셋, 야! 얘들아, 어? 요 앞에 슈퍼에 가가지고 팽이버섯하고 콩나물 좀 사와. 아, 오빠만 보내? 여자도 보내? 너네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공평하게 둘 다 보내기로 했어. 빨리 다녀와. 그래.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만 가, 알았지? 그럼 집에 남는 사람이 엄마의 새로운 근육 기술에 대련 상대가 되어주면 공평하겠다, 그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장바구니! 장바구니 줄게, 여기. 조심히 갔다 와, 차 조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게, 오빠가 혼자 다녀온다고 먼저 엄마한테 말했으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심부름을 가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에이, 너야말로 동생이면 오빠를 배려해줘야지. 이렇게 나이 많고 허리도 아픈 오빠를 심부름 보내고 싶어? 응! 오케이. 잠깐! 오빠! 어? 오빠! 여기 봐! 여기 웬 베개가 있어? 에? 왜 내가 이 근처에서 이런 걸 봤던가? 나 본 적 없는데. 어? 왜? 달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왜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기엔 아쉽지 않아? 뭐래? 이걸 어떻게 들어가? 아, 한번 들어가보자! 에? 여기 폐가를 들어가자고? 제정신이야? 내가 멀리서 봤는데 이런데 막 들어가보면 보물이 잔뜩 숨겨져 있거나 엄청난 미남이 잠들어 있거나 그러던데 맨날? 아이, 만화를 너무 많이 봤네. 아니야! 자, 어쨌든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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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역시 밖에서 보던 것처럼 안도 엄청 허름하네? 아니, 그러게. 약간 옛날 구멍가게 같지 않아? 그나저나, 아까도 이 달다구리한 냄새가 어디서 나나 궁금했는데 대체 무슨 냄새... 와, 대박! 우와, 엄청 맛있겠다. 도대체 이건 뭐야? 와, 그러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포장지에 간식들인데 엄청 맛있어 보여. 오, 그러게. 그런데 주인이 있을 것 같은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지? 아니, 당연히 안 되지. 아이, 근데 자꾸 손이 가네? 어이, 나도 손이 가네? 아니, 멈추지 않잖아. 우와, 바삭바삭한 쿠키에 우유 한 잔까지 먹으면 엄마 사랑해. 달아. 춥바람 누구야? 응? 누가 마음대로 내 음식을 먹으라 했지? 죄송해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죄송. 아이, 장난이란다. 나는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 내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혼내지 않을 거니 아이, 겁먹지 말려무나. 아, 정말요? 그치? 그나저나 내 디저트들은 맛있었니?
야, 쿠키가 짜득짜득하니 뭐 속에 뭐 꿀떡꿀떡 넘어가던데요. 그런 맛은 생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더 먹고 싶니? 네. 네. 그래. 아이, 그 지하에 음식들이 더 있단다. 따라오겠니? 응. 아싸. 아, 따라오려무나. 빨리 주시다. 비켜줄더란. 너무 추워. 장바구니 내려놓고 가야겠다. 에휴, 무거우니까. 으쌰, 됐다. 아, 같이 가요, 할머니. 뭐야? 할머니, 여기 너무 깜깜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이 아이스, 마이 아이스. 디저트를 쌓아두는 창고라서 그렇단다. 불을 켜는 스위치가 안쪽에 있으니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꾸나. 이쪽? 그래 글로 들어가려면 글로. 아, 네. 어떻게 스위치가 있나 보네. 으쌰. 뭐예요, 할머니? 저 일을 가두신 거예요? 이건 너무 이모저씨. 그래, 이 어리석은 꼬맹이들. 감히 내 디저트를 마음대로 먹어? 할머니가 괜찮다며요. 유바인. 괜찮을 리가 있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이, 저희를 어쩌려고 가두신 거예요? 아까 내가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했지? 네? 맞아. 난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 살이 아주 연하거든. 잡아먹기 좋아. 할머니는 연상. 간만에 포식 좀 하겠구나. 이모저씨. 납치범 식인종.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어디 가서 놀고 온다고 해도 너무 늦었는데. 겨우 요 앞에 슈퍼인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아무래도 직접 찾으러 가야겠다. 애들이 대체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오랜만에 구미원 촉을 발동해서 애들을 찾아내야겠어. 응? 뭐지? 이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야 이거는? 분명히 이쪽이야! 이 집 쪽에서 우리 애들 냄새가 나고 있어. 우리 아들 정수리 냄새랑 요루루 똥 냄새! 확실해! 이 집에 애들 냄새가 분명히 나는데? 집주인은 어딨지? 저기요! 저기요! 이제 잡아먹어 볼까? 살려주세요! 저기요! 손님이 왔나 보군. 조금만 기다리렴. 금방 돌아와서 잡아먹어 줄 테니까. 네?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자리를 비웠나? 하지만 여기서 우리 애들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 아니, 손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저희 아이들 여기로 왔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조금 키가 작은 애들이거든요. 핑크색 머리랑 곰돌이 모양.
아이들? 아이들이요? 아이, 오늘 어린 아이들은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이상하다. 여기서 분명히 냄새가 났는데. 어? 아이, 그럼 얼른 가보세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응? 오늘 어린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면서 어째서 여기에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준 장바구니가 떨어져 있는 거죠? 난 모르는 일이야.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지하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좀 갑시다. 수상해서 말이에요. 아니 여긴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공간인데 그쪽이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같이 갑시다. 네? 아니. 응? 왜 이런 공간이 있어? 엄마! 역시 냄새가 난다 했어.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쩔 수 없지. 들켜버렸군. 마성의 도끼. 엄마. 내 애들을 납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어? 뭐 별거 안 하려고 했어. 한 명은 찢어먹고 한 명은 볶아먹고 해서 삶아먹고 구워먹고 여러가지 요리법으로 조리를 하려고 했지. 나 볶음밥이 좋은데. 내 아이들을 납치하고도 당신이 멀쩡할 줄 알았어? 이 아줌마 바로 내가 절반으로 갈라주지. 도끼 스마이시. 모기가 깨무는 것 같군. 전혀 간지럽지도 않은 모기가 말이야. 쿡쿡쿡쿡레르르르르르르.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준비는 돼 있겠지? 터비리 그냥! 마! 허브리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를 함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단을 만드니? 정말 엄마는 이해할 수가 없단다. 얘들아 한 번만 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엄마가 모르는 사람처럼 뚝배기를 날려버릴 거야.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약속을 해봐. 어? 엄마 근데 진짜 노인 공격이다. 노인 공격.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먹는 거고? 엄마는 이 잔소리를 365일 동안 매일매일 5시간씩 할 예정이다. 야! 빨리 와! 들켰네? 하여튼 리아가 문제야.